이 이야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파워스톤이라는 것에 푹 빠져서 이런저런 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딱히 어떤 대단한 효과를 기대했다기보다는 그저 돌이 아름다워서 모으기 시작한 거였죠. 실은 제가 반짝이는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갓 취직을 한 상태였고 고가의 보석을 사모으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보석 대신에 조금 더 저렴한 편인 파워스톤에 눈을 돌렸던 것인데 이게 한번 모으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빠져들어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작은 컬렉션 수준으로 수집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둘러보던 저는 달걀 모양의 검은색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라브라돌 라이트로 서류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돌이었는데 그 돌은 이미 몇 개나 가지고 있었지만 상품 소개란에 있는 사진 속 돌은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돌을 보는 순간 전 그것을 반드시 손에 넣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돌은 등급에 비해서 가격이 꽤나 저렴했는데 같은 돌이라고 해도 그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떻게 봐도 최상급 수준이었던 그 돌은 가격이 헐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출품자는 그것을 해외여행 때 구입한 것이라 설명해 두었고 파워스톤의 경우 타인의 손을 탄 것은 절대로 사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가격이 저렇게나 떨어진 건가 납득이 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인지라 즉시 구매 버튼을 눌렀고 얼마 후 그 돌이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레 포장되어 있던 그것은 사진으로 봤던 것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라브라돌 라이트였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서 혹시 사진과 다른 싸구려 돌이나 벽돌 같은 게 오는 건 아닌가 내심 불안했었는데 말이죠. 말 그대로 득템을 했다 싶어서 출품자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려고 했는데 사이트에 접속해보니까 출품자의 등록 정보가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창백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라브라돌 라이트에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감에 사로잡혔고 돌을 받은 그날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느 어슴푸리한 숲속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묶여 있었고 눈앞에는 자그마한 아이들이 10명 정도가 서 있었죠. 모두 검은 머리에 갈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로 반나체에 가까운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원주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르 나슈 나르 나르 나슈 나슈 나르 나르 나슈 나슈. 그렇게 아이들은 저를 가리키며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멍하니 있는데 머리 위쪽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묶여있는 나무 위쪽에 무언가 커다란 것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아무리 확인하려고 해도 목이 움직이지 않아 위쪽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르 나슈 나르 나슈 나르 나슈 나슈. 아이들은 그렇게 같은 말만 반복했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무표정한 얼굴에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덜컥 겁이 난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마구 비틀다가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호흡이 가빠졌죠. 날은 어느새 밝아왔고 익숙한 주변 풍경을 보며 그것이 꿈이라는 걸 알아차린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상한 꿈을 꿨구나 하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누나가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잘 잤냐고 인사를 건네는 순간 누나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왜 그러냐며 크게 놀라더군요. 그래서 곧장 욕실로 가서 거울을 봤더니 오른쪽 눈이 새빨갛게 충혈돼 있는 겁니다. 그 후로 며칠 사이에 전 그 이상한 꿈을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나라슈
나슈 나슈 나르 나르 나슈 나슈. 어슴푸리한 숲속에 커다란 나무에 묶여있는 나와 생기 없는 얼굴로 날 보며 같은 말을 중얼거리는 아이들, 그리고 나무 위쪽에 있는 거대한 무언가. 처음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매번 땀이 범벅이 되어 잔뜩 겁에 질린 상태로 깨어난 후 그것이 꿈이라는 것에 안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그저 평범한 꿈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게다가 그 꿈을 꾸고 나면 오른쪽 눈이 항상 심하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기이한 꿈을 꾸게 된 것이 바로 그 검은 돌을 산 이후부터였더군요. 저는 그 돌을 산 이후로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면 묘한 황홀감에 사로잡혀서 한시도 돌을 손에서 떼어놓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외출을 할 때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심지어 목욕을 할 때도 가지고 갔으니까요. 잠을 잘 때조차도 손에 꼭 쥐고 잤으니 거의 24시간 내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계속 같은 꿈을 꾸는 것이 너무 불쾌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거실 테이블에 돌을 올려두고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까운 친척들이 모처럼 집으로 놀러온 날이었는데, 5살인 조카 S와 7살인 K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삼촌, 뭐 보는 거야? 뭔데 뭔데, 나도 보여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어린 조카들이 하도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예쁘다. 무서워. 그렇게 돌을 본 케이는 감탄을 하며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는데, 어째선지 S는 돌이 무섭다고 하면서 피하더군요. 아이들은 금세 흥미를 잃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후로 시간이 흘러 다같이 저녁을 먹은 후 친척들이 슬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할 그릇을 정리하다가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더니 조카인 K가 아무 말 없이 서있더군요. 하얗게 질린 얼굴에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절 보고 있던 K는 이내 입에 거품을 물더니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고, 제가 괜찮냐며 허리를 숙여 말을 걸자 입을 열었습니다. 나슈.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귓가에는 어린 S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삼촌은 절 보며 크게 당황하더니 움직이지 말라며 절 천천히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눈가에서 흐른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K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K는 내 옆에 서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녀석의 발밑에는 피가 묻은 과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저걸로 내 얼굴을? 도대체 왜? 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도 눈은 무사했습니다. 오른쪽 눈썹 부근에 진한 흉터가 남았지만 시력엔 문제가 없다고 했죠. K가 칼로 제 얼굴을 찌르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잘못해서 칼에 찔렸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K에게 슬쩍 물어봤지만 녀석은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넘어져 있더라며 그 순간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나슈.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돌을 손에서 놔버렸습니다. 그간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다 그 돌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버릴 수도 없고 해서 평소 영감이 있던 친구인 Y에게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죠. Y는 자신이 직접 겪었다는 심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말이라서 솔직히 반신반의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만에 Y에게 연락을 한 저는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 역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뭔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는 거잖아, 그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Y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우리 집으로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집으로 찾아온 Y는 평소와 다르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마침 가족들 모두 외출을 한 상태라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Y를 거실로 안내한 뒤 돌을 꺼내자 녀석의 안색이 싹 바뀌었고 Y는 그것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거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샀다고 했지? 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신체 같은데. 이거 제대로 된 곳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Y는 숨을 한번 고른 후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근데 눈은 괜찮아? 오른쪽 눈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다 오싹해지더군요. 이 돌을 보면 눈이 아파.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네가 괜찮다면 이 돌 내가 가져갈까?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걸 제대로 맡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해줄게. 더 이상은 여기 둬선 안 될 것 같다. 그런 Y의 뜻밖의 제안에 전 무척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돌을 치워버리고 싶었거든요. 난 괜찮아. 마음먹은 김에 해치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그 아이들에게도 나을 거야. 지금 네 주변에 아이들이 잔뜩 있거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널 가리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경악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Y는 처리가 다 되면 연락하겠다며 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안심하며 잠자리에 든 저는 또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슴푸레한 숲속에 큰 나무 그리고 반나체 상태의 아이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전부 저에게 매달려 있고 나무에는 Y가 묶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Y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에게 어떤 말을 외쳤고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끔찍하게도 Y의 오른쪽 눈이 도려져서 검은 진흙과도 같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당장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엄청난 힘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르 나슈 나르 나슈 나슈 나르 나르 나슈 나슈. 그런 아이들의 중얼거림에 Y가 묶여있던 나무 위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창백한 비늘을 가진 거대한 뱀이 스르르 내려와서 Y의 머리 바로 위에서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리고 Y의 소리 없는 울부짖음 끝에 그의 얼굴은 뱀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뱀이 몸을 비틀어대자 Y의 목이 댕강 잘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잔인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고 저에게 시선을 돌린 뱀은 오른쪽 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전 또다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나도 모르게 울었는지 얼굴이 온통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비록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침대 위에 쓰러져서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난 그저 기분 나쁜 악몽을 꿨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힌 저는 Y에게 연락을 해보려다가 이내 그만둬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녀석이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기로 했죠. 그로부터 나흘 뒤 그날 차를 타고 돌아가던 Y는 터널 입구 쪽에서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뛰어들어 반대편에 오던 차와 충돌해버렸고 그 사고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보니 도로 한켠에 흩어진 유리 파편과 타이어 자국만 보일 뿐 다른 것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설마 Y가 저 때문에 그 검은 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그 사고가 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전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Y의 사고와 관련돼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나르 그리고 나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름 조사를 해본 바로는 나르는 아랍어로 불을, 나슈는 히브리어로 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뱀과 아이들은 대체 뭐였을까요? 그저 누구에게든 묻고 싶어서 풀어본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당신에게도 갑자기 미안해지는군요. K와 Y의 일도 있었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도 어쩌면 그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뱀은 집념이 아주 강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고 얼마 전 오른쪽 눈을 실명했거든요. 그리고 Y의 사고 현장에서 주운 그 검은 돌의 조각은 여전히 제 손에 있습니다. 아, 역시 정말 아름답네요.